4세트 혼합곡. 자, 4세트는 선공이. 웰컴 저 주은행. 4세트 시작합니다. 혼합복식 경기. 혼합복식은 스카치 더블 방식. 득점에 성공하면 이제 각 팀의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치겠습니다. 김임건의 선공. 단식과 복식 모두 각각 4승 4패, 단식 4승 7패 김임건. 오우, 아, 예. 길어보여요. 네. 득점 실패. 다 조절이 좀 아쉽습니다. 야, 3세트를 좀 아쉽게 뺏겼던 마르티네스. 4세트 혼합복식 출전하고 있습니다. 4세트를 빼앗기긴 했지만 뭐 흠결은 없는 그런 세트였습니다. 네. 마르티네스 득점 성공했고요. 이제 백민주가 이어봤습니다. 짧게 잘 돌렸는데 힘이 네. 좀 아쉬워요. 파란 공이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되는데 파란 공에 조금 더 힘을 실으면서 지금 같은 코스로 공략했으면 더 좋았겠죠. 네. 이제 마르티네스 준비. 네, 연속 득점. 아, 노란 공이 저렇게 방해하고 있는데도 브릿지는 튼튼합니다. 그렇습니다. 모든 스포츠에서 하체가 튼튼해야 되는데 뭐 또 다른 의미의 왼손 하체였죠. 그렇죠. 네. 두 뱅크. 아하. 1이닝에서 3득점. 당구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양발과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세 개로 지지라는 거예요. 네. 그렇죠. 신체 자체를. 네. 그러니까 한 손에도 어느 정도 체중이 특히 그 몸의 그 위쪽에 체중이 좀 쏠리게 되죠. 네. 그러니까 오른손 잡으면 이제 왼손이 하체 역할을 또 되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아오, 네. 가까이 보내봤지만 타깃이 너무 작았어요. 네. 김예은도 득점하지 못합니다. 오른쪽으로 결정했죠. 네. 약간의 타격이 필요한 네, 그런 각도죠. 옆 돌리기. 조금 더 두께를 많이 써주면서 이 타격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네.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. 네. 오히려 노란 공이 타겟 쪽에 더 가까이, 흰 공이 타겟 쪽에 가까이 가고 있죠. 아직 득점이 없는 혼합복식 웰컴 저축은행.
백민주의 뒤돌리기. 네, 5 쿠션 각인데요. 예. 잘 쳤습니다. 민주, 성공합니다. 뒤돌리기 준비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. 3세트를 아깝게 내준 공과 아주 흡사하죠. 네. 이번엔 성공. 절반 이상 넘어갑니다. 짧은 뒤돌리기는 뭐 충돌이 이제 없는 상황이다. 충돌이 좀 안전하다 이렇게 되면은 내공의 당점 조절하는 게 제일 그 핵심적인 그런 문제죠. 네. 여기서 파란 공보다 내공이 먼저 빠져 올라와야 됩니다. 파란 공이 조금 얇게 맞아야 돼요. 네. 백민주. 성공합니다. 자, 1이닝 때도 두 선수가 힘을 합쳐서 3득점을 해줬습니다만, 네. 3이닝 때도 3득점. 오늘 뭐 백민주 선수와 마르티니 선수가 두 선수가 첫 조합이거든요. 네. 잘해주는데요, 근데. 예. 1이닝 때는 마르티니스 2득점, 백민주 1득점. 3세트는 정반대입니다. 백민주가 2득점, 마르티니스가 1득점.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. 4세트는 마르티니스 선수가 임종 선수와 두 번을 출전했는데 다 졌거든요. 네. 회전이 어떻게 먹을까요? 네. 잘 먹네요. 성공합니다. 네. 사이좋게 2득점씩 3이닝에서 4득점을 하고 있는 마르티네스와 백민주. 크라운 혜태가 지금 4세트가 안 그래도 좋아요. 11승 6패거든요. 네. 근데 4세트 또 좋은 카드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혼합복식의 새로운 카드. 오늘 첫 조합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백민주. 승리까지 2점. 김재근 백민주 선수도 4세트에 5승 2패가 있고, 네. 오태준 임종수 선수도 4승 2패가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혼합복식 다 강한데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. 가는데요. 또 갑니다. 뭐, 세트 포인트.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는 네. 선수입니다. 이 고민이겠어요. 네. 누구랑 조합을 해도 혼합복식 다 강한 크라운의 테라온. 가자, 마르티. 완벽하게 백민주 선수 포지션 플레이까지 해주고 들어갑니다. 네. 이거 뭐 이러다가 워낙 혼합복식 좋으니까 오늘은 사다리 타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비뽑기 하던지. 네. 타임아웃. 참 행복한 또 고민이 될 수 있겠어요. 그렇죠. 지금 포지션 플레이가 잘 됐는지 알았더니 이 공이지 파란 공이 파란 공 오른쪽으로 가기에는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네. 두껍게 회전을 빼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휘어짐까지 이용해야죠. 아, 원뱅크로 넣어버렸네요. 충돌. 마르티니 선수 마지막 세트 포인트에서 자꾸 걸리는데. 네. 공이 막 뛰어다니면서 하단으로 한번 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충돌이 안 일어났더라면 득점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. 맞아요. 김예은 뒤돌리기. 네. 흰 공보다 빨리 도착할 것 같죠? 네. 성공합니다. 네, 선수들에게 기를 보내는데요. 네. 야, 이 공이 참 까다로운 배치죠. 흰 공 오른쪽을 좀 빠르게 쳐서 앞돌리기 짧게도 있는데, 아, 2점짜리로 지금 걸어치기를 시도합니다. 하단 당점으로
표현을 하는 거죠. 네. 두께가 얇게 맞았어요. 네. 따라 붙을 수 있을까요? 아하. 지금은 걸어서 장장 단위로 보냈는데 얇게 맞다 보니까 지금 장장 장으로 간 거죠. 네. 이제 백민주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. 노란 공 왼쪽 두껍게 맞추죠. 그래서 예. 단장단으로 되돌리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. 네. 아, 네. 여기서 쿠션이죠. 네. 쿠션 하나가 모자릅니다. 지금 조금 더 두꺼운 두께 빠른 스트로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능력은 되는 선수인데 지금 좀 아끼다가 뭔가 좀 에너지 전달이 좀 부족했어요. 네. 이제 김예은. 뱅크샷. 뒤에 게 비껴 맞아야 되는데 키스가 나도 되죠. 아, 예. 네. 키스 득점. 오, 웰컴 저축은행도 오늘은 김예은 김인권 조합은 첫 조합이에요. 네. 지금도 배치는 까다롭습니다. 네. 아, 각이 조금 더 벌어져야 되는데 네. 이렇게 설계한 거죠. 지금 단단 장단으로. 워낙 어려운 배치였습니다. 네. 스트로크 아주 컨디션 좋은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지금 배치가 갔죠. 스트로크 좋은 선수에게는 확률이 좀 있는 그런 배치죠. 세 번째 세트 포인트. 회전이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. 예, 옆돌리기로 아, 들어가네요. 성공합니다. 네. 자, 결국 혼합복식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백민주 오늘 첫 조합의 혼합복식 호흡이었는데 완벽한 승리인데요. 그렇죠. 두 선수가 워낙에 지금 네, 잘해줬어요. 네. 앞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